안녕하세요, 이준상입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의 개봉일, 그래서 여의도로 4DX를 보러 갑니다. 뭘로? 나의 자전차와 함. 우와. 이야. 이야. 퍼킹 브로리 고고. 브로리 고고. 브로리 고고. 브로리. 구찌가 진짜 하나도 없네. 후후 맨. 재밌었다. 자, 드래곤볼 스파 브로리 첫 번째로 보고 왔어요. 조조로 우선 예약 특전으로 굿즈를 줍니다. 이렇게 포스터. 네, 아우 포스터 굉장히 크죠. 그리고 마우스패드. 네, 마우스패드를 줘요. 네, 이렇게 극장 찌라시 이렇게 몇 개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이 워너 포스터. 아, 이거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신축구 갔을 때 이게 다 품절이 됐었거든요. 이것도 한 돈 10,000원 돈 했는데 어우 굉장히 네, 마음에 듭니다. 네, 특히나 이게 일본어로 써져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생각보다 허접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두꺼워요. 뭐 두껍고 낭창낭창하고 뭐. 네, 영화 팜플렛도 일본 갔었을 때 다 없었어요. 다 긁어가가지고 한 장도 구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한국어 버전이라도 얻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의도 4DX 관람 후기입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관람이라 좀 앞에 스토리 쪽은 조금 지루했어요. 하지만은 영화는 역시 요시 브로리 야레부터입니다. 전과 후로 또 나뉘어요, 이것도. 네, 전에는 뭐 그냥 잔잔하게 넘어가는데 후반부 야레부터는 정말 쉴 새 없이 의자가 이렇게 막 폭발 팡팡 하면서 막 연기 휙 나면서 막 냄새 막 나고 한 중간 씬에 브로리가 이렇게 명치를 딱 맞을 때 그때 여기 의자 여기 명치 뒤로 뭐가 팍 들어오더라고요. 안마 의자 같이. 어우 깜짝 놀랐었어요. 번역은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우선 단어 선택들이 굉장히 직역돼서 번역돼서 나오더라고요. 만화책에 나오는 뭐 나를 물러보지 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개그 콘서트 한 줄 아세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양념친 게 조금 있어요. 뭐 베지타 오노레 막 그런 거를 이제 번역으로는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놈 베지타 그렇게 나와요. 뭐 구워야지 막 그런 거 있어요. 그것도 그 연병할 연간탱이 막 이렇게 약간 좀 과장돼서 표현되는 게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아 이름을 너무 앞에다가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선두는 가져왔어 카카로트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긴장감이 있는데 자막 자체에서는 카카로트 선두는 가져왔니? 야메로 베지타 이렇게 좀 긴박감 있는 곳도 자막으로는 베지터 그만둬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이런 강함이 좀 자막에서는 약간 떨어졌던 것 같고요. 우선 영화상에서는 브로리가 말투가 좀 어눌해요. 뭐 나는 그랬다 뭐 저기로 갔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더듬더듬하는 말인데 자막 자체에서는 그냥 뭐 어디에 갔었어 뭐 그렇게 했었니? 약간 그런 식으로 너무 좀 순화된 자막을 사용해서 뭔가 약간 그런 캐릭터적인 느낌은 자막에서 조금 표현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지만은 뭐 영화 관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없이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4DX보다는 그냥 IMAX 같은 이런 2D 큰 스크린 있잖아요. 음향 좋고 그런 데서 봤던 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신주쿠에서 아무래도 처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그 일본에서 처음 봤던 느낌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4DX는 좀 케바케긴 한데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 영화 OST나 이런 작화 자체를 감상하기에는 4DX의 그 좀 산만한 시스템이 방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우선 제가 용산을 안 가봐서 용산에 대한 느낌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의도 4DX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래도 역시 영화는 재밌었습니다. 네,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가 두 달 만에 한국에 개봉했습니다. 너무 늦게 개봉했어요. 불법 다운로드가 또 이번에 풀려버려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요. 극장에 안 가시는 분들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드래곤볼의 팬으로서 영화관에 가셔서 좀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다음 영화 또 나올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영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쳤기 때문에 분명히 또 다음 영화와 슈퍼 2기가 나올 거예요. 다음 작품은 좀 한국에서 빨리 볼 수 있게 드래곤볼 팬 여러분들이 많이 영화관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꼭 영화관 가서 보세요. 고 브로리 고고 고 브로리 고고 가메하메 으아!